광주 문어재 여행이 뭐지? 광주 동구의 숨은 보물들과 만나는 시간. 여는 마당 광주 읍성 랜선 투어.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문화재 산책으로 떠나는 신나는 모험. 끝난 줄 알았지? 광주 문화재 여행 집콥 야학 달빛 댄스 챌린지. 동구 아틀리에 다큐 연극 빛의 화가 오지오까지. 보고 나니 더 궁금하지? 9월 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문화재 여행에서 만나요. 저는 광주 동구의 국보공예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오칠 명장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70의 최상훈 명장님의 작업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작업도 하시고 전시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는 곳이죠. 네네. 근데 저는 사실 57 하면 옷이 그 옷다게 그 옷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네. 여기 보니까 57을 한 곳이 나무도 있고 나전칠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57 공예에는 네. 나전칠기와 목심칠기로 두 종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시장에는 나전칠기와 목심칠기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그냥 나무 목심칠기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목심칠기는 나무의 결을 살려내는 기술을 목심칠기라고 하고요. 이 자개가 붙어있는 이 작품은 나전칠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나전칠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짝반짝 코팅되는 그런 느낌으로 오칠을 하시는 거고 여긴 또 나무의 결을 또 살리시는 거고 오칠에는 네네. 이제 정제 과정을 통해서 네네. 밝게 이렇게 광택이 나게끔 칠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게 광택이 없이 무광택으로 해서 칠을 만들어서 이게 이 면에다가 칠하는 것을 무광 오칠이라고 그럽니다. 무광 오칠도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광택 오칠과 무광 오칠 이게 또 두 종류가 있군요. 우리 명장님 요거는 도자기인가요? 아, 도자기가 아니고요. 건칠 화병이라고 그럽니다. 건칠 화병.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삼배로 문양을 만든 다음에 네네. 오칠을 약 한 30여 차례 오칠을 해 가지고 이 화병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건칠 화병이라고 합니다. 오칠을 30여 차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게를 한번 만져보시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살살. 어머, 제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요.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아래가 예. 이게 300. 예, 그렇습니다. 다 300입니다. 그렇죠. 가벼운 소리가 예. 나잖아요. 예. 겉에는 또 나전칠기. 그렇습니다. 예. 와, 신기하다. 왠지 그냥 보면은. 흑도인가? 검은 도자기 같이 느껴지는데? 건칠 화병을 만들어가지고 애국에 온 사신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요? 네. 고려하면은 청자만 기억했는데 고려하면 또 건칠 화병이 있었다라는 거. 우와, 신기하네요. 이건 또 액자 모양으로도 네. 이렇게 만드셨고요. 이것도.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나전칠기가 약간 이렇게 무지개 빛나는 것도 있고 하얀색도 있잖아요. 이게 자개를 전복이라고 네. 하는데요. 전복이 그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전복 같은 경우에 이 색깔이 곱고요. 낮은 바다에서 나오는 전복은 그 색깔별로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푸른 색깔이 나오는 것은 깊은수록 푸른 색깔이 나오고요. 아, 푸른 게 비슷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낮은 데서 나올수록 색깔이 둔탁하게 나오는 게 낮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개의 종류는 약 한 20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리도록 그 자개의 종류라는 게 전복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 이 명장님 요거는 병풍인가요? 되게 자개가 아주 세밀해요. 조그맣게. 네. 이 작품은 병풍을 작게 만든 가리개 병풍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큰 그 병풍 그런 모양보다는 작은 것을 많이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예. 인테리어용이거나 아니면 미술 작품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폭의 그림 같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새기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오래 걸렸지만
작품도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 너무 뭔가 예술성도 느껴지고 이 한 마리의 이 공작새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 아주 멋있네요. 와 이거는 너무 화려한데요, 선생님? 전체가 자기인가요? 네, 여기 지금 저희 전시장 내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작품입니다. 가장 고가의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술 제작 기간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와, 이 화려함이 무슨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마치 뭐 펄이 입혀진 것 같지? 예. 자개 판자개라고 전복을 가공을 하게 되면 얇은 판자처럼 되는데 네.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그 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그 실로 술을 놓듯이 하나씩 다 맞춰서 바닥에 술을 놓은 겁니다. 진짜 이거는 장인 정신이 느껴진다. 우리 최성훈 명장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칠 공예하고 있는 최상원입니다. 저는 약 한 48년 동안 오칠 공예를 하고 있는데요. 오칠 공예는 저희 외조부에게 오칠을 배워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 동안 오칠 공예해 오면서 지난날은 동료들도 많았고 주위에 오칠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시대가 참 그 뭐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는 배우는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우리 전통 공예가 특히 오칠 공예가 참 그 맥이 끊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이렇게 좀 알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아, 또 안타까우면서도 또 기쁜 소식이네요. 예. 아, 오칠공예 이게 많이 어려운가 봐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나요? 오칠공예는 많은 그 수공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오칠공예는 일반 그 기술하고 달리 네. 수공 기간이 최소한 뭐 20년 정도 해야만 기술자가 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돼야만 수입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은 좀 많이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혹시 이제 오칠공예를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뭐 오시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속성으로 빨리 그게 보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줄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최성훈 명장님에게 배우면 몇 년으로 줄여줄 수 있나요? 저는 어렵게 배웠지만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뭐 쉽게 빨리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네, 속성으로 배우고 싶으시면 네. 우리 최성훈 명장님에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칠공예를 수련하시면서 나름의 또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좋을 시절도 있었지만 또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요. 네. 특히 그 외환위기 그러니까 IMF 때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997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네. 이제 더욱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랫동안 수공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은 제 나름대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기술의 세계는 아직도 끝이 없다는 것을 새삼도 느껴보고요.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연마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제가 자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낮은 칠기와 목심 칠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목심 칠기를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목심칠기라고 하면 가장 핵심은 나무결을 살려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칠에는 색깔이 들어있기 때문에 투명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오칠, 좀 어두워지죠? 예, 투명도가 낮는 오칠을 가지고 칠을 하게 되면 나무결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오칠을 투명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공을 연구해가지고
정제를 시켰습니다. 정제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투명도를 높였던 것이 제 어떤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면 바닥면에 칠을 했을 때 나뭇결을 굉장히 살아나는 것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오칠한 그런 가구를 보면 좀 되게 어둡거든요. 네, 오칠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색깔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어두운 느낌이 안 나고 진짜 나뭇결이 살려있는 이런 나무의 그런 나이테가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네. 다르시구나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고 전통 문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전시회라던가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마련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이런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이런 나전칠기라던가 이런 전통 이 570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전통공예인 바로 570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이 배우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최상원 명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